자, 안녕하십니까. 이상노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LG화학이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LG화학을 조금 파봐야 될것 같아요. 이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전지 또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이 포드 관련 뉴스였어요.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33조를 투자하겠다. 와, 상당히 큰 돈입니다. 2025년까지, 원래는 220억 달러로 잡았던 종전 계획을 늘려가지고 300억 달러, 2025년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이게 돈이 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금을 더 늘려서라도 이 시장,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뭐 해야겠다? 선점하고 선도해야겠다. 자기네들 지분을 두고 가겠다. 이 시장의 파이를 우리가 놀아먹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LG화학에 대해서 일부 호재, 그리고 일부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포드라든지 BMW 같은 기업들은 스타트업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접근을 해오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런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나중에 M&A까지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회사에 대한 개념까지. 자체 개발을 하는 개념이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또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은, 쟤네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현재에 대한 이런 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관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LG화학이.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봤던 내용이 이제 바로 배터리에 대한 자체 생산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포드뿐만이 아니라 현재 2차전지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뭐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에 대한 자체 생산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키워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이가 분명히 커질 거니까, 우리가 너네 꺼만 배터리를 받다 보면, 우리는 지금과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뭔가에 대한 자체 개발할 거야.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2차 전지가 발전을 더욱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리튬 이온제 마지막이었다면, 그게 최종 종착지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왜냐, 파이만 커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없을 거니까. 근데 지금 저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아,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2차 전지가 정립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따라잡고, 일단은 그 이후에 우리도 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표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중국에 대한 거센 반격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봐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현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자, CATL이 7월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발표하겠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다임러 그룹이, 벤츠죠? 다임러 그룹이 지금 CATL과 계약을 했습니다. 공급 계약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LG화학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중국 업체도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예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단가에 대한 싸움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좁혀졌다. 저는 이것은 LG화학이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전고체는 일본이 빠르다라는 내용인데,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올해 상용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국책과제로 선정된 게 언제냐면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테이펙스, LG화학, 이수화학,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이제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프로젝트 참여했어요. 국제과제로. 근데 아직도 5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하고 있냐. 다들 따라오고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적인 초격차가 있으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좋은 거니까 이걸 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뭔가에 대한 변화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2030년에 등장한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답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소재로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소재로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 개발을 해서 뭔가에 대한 결과가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한 물량만 늘리는 구조예요. 그게 중요한, 공장만 계속 증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격차가 드러났고, 그런 그 기술적인 격차가 드러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오히려 그리고 전고체는 일본이 좀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 신호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레포트가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얘네들 나쁜 놈 죽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욕먹을 각오로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LG화학이 시총 4조가 날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업 공개로 LG화학에 모에서 디스카운트가 적용돼야 된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공매도란다. 공모주 관련해가지고 공모주 상장 방법을 공부하면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SK케미칼이 SK바사,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 인적 분할을 같은 경우에는 나눠집니다. 똑같이. 하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LG화학이 100% 들고 있어요. 그럼 상장될 때 어떻게 되냐면 기업 공개로 인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고 상장이 됩니다. 지금 지분이 100%인데 상장이 될 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에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 지배력이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CS가 얘기하는 저 얘기는 사실 논리적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대신에 너무 목표가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지금 현재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TFX, 뭐 LG화, 요거는 1월달 뉴스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TFX를 공략했던 것도 공략할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얘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략을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이 TFX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게 최초로 나왔던 뉴스는 2016년도예요 사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저는 뭔가에 대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악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줬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공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1번과 지금 3번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도 해당하는 문제고 그리고 삼성 SDI도 해당하는 문제예요. 심지어 LG화학은 2차전지 분야가 매출에서 25%에서 30%밖에 차지 않았는데
삼성 SDI나 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적었다는 거죠. 삼성 SDI는 매출에서 약 90% 이상이 바로 배터리 매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 공매도, 이 공매도가 상당한 이 악재로 좀 받아들였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사실 뭐 주가 빠질 때는 모든 게 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고가라는 부분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뒤로 왔었고 대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에 너무 쉽게 좀 노출됐다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저는 뭐 이대로 빠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 안 올 것이냐, 저는 이 시장을 몇 번마다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편으로 한 번씩 실망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막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너무 조금은 과열되는 것 같다, 대중의 투자 심리가 너무 한쪽에 또 과열되는 심리가 이루어질 때는 주가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듣습니다. 아니 어차피 뭐 전기차는 갈 건데 뭐 전기차는 앞으로 보급화가 더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서 전기차는 망하지 않을 건데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건데 지금 뭐 중국에서 공장도 더 짓고 뭐 폴란드 범위도 되고 다 잘 되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근데 그랬던 마음이 웃긴 게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신고가를 갈 때는 그런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빠질 때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업황은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거나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업황이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속도는 그런 거잖아요. 산업에 대한 전환은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시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주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전기차에 대한 보급 속도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 빠진다고 해서 전기차 보급이 안 될 것이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도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 격차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뭔가를 좀 더 진짜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지금은 소송으로 그렇게까지 물론 억울한 입장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소송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의 우월성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기술을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일본한테 1등을 뺏겼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저기 뗀 놈들 중국한테 1등을 뺏겼는데 생각해보세요. 더 억울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글로벌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기술적인 부분을 더욱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LG화학이 1등입니다. 아직까지. 이 기술적인 격차를 더욱더 넓혀야 됩니다. 1등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배터리 광에서 하락한 건 아니다. 오늘도 이 2차전지 장비주들은 또 좋은 모습 보였어요. 여전히 2차전지 업황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에 대한 하락을 너무 우리가 과하게 해석하지 말자. 과하게 해석하지 말자. 이거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고요. 주가 추이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 우선 이제 LG화학을 보겠는데요. 자, LG화학이 지금 현재 오늘 80만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보면 자, 물량도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렵고요.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움직임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냐면, 자,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삼중천정 형태라고 해요. 자, 어깨, 머리, 어깨 치고 빠지는 거예요. 왜 이게 어깨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 변형되는 패턴도 존재해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 머리, 어깨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붙진 않거든요. 변형이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 여기서 하나의 꼭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꼭지가 되고 이번에 또 한 개의 꼭지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을 하는 것은 앞에서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자리를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여기에서 급락이 나서 여기까지 안 빠집니다. 이게 안 빠져요. 그럼 언제까지 하락이 나오느냐? 자, 이런 70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이에요. 70만원 전후에. 최악의 상황이 이 정도다. 저는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부분까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우선 후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LG화, 우리가 앞서서 뭐 삼성전자 또는 뭐 SK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손실 보고 파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상 길게 길게 봐줘야 돼요. 롱 길게 길게 보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로 수요 극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70만원대 부근, 예, 70만원 한번 깨지면 더 좋고 그러면 좀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고요. 좀 긴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SDI를 잠깐 한번 점검해 보면, 삼성 SDI가 여기서 뭐 꼭지 치고 빠진다, 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꽤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그렇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4년 동안 지금 상승을 해왔어요. 그럼 그 상승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60만원 전후에 대해서 지지를 받더라도 갑작스럽게 빡 치고 뭐 80만원대까지 쉬지 않고 쫙 올라가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4년 동안 상승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미 시세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본다면 한 60만원대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 또 함께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세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대신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과 좀 더 밀접한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가였던 이 30만원대가 쉽게 돌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에 대한 옆으로 이제 횡보 양상을 좀 더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앞서 LG화학을 그러면 영업구를 우리가 이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기록했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 거기에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유가가 40달러, 6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유가가 50%가 올랐어요. 마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분기가 되었을 때 과연 2분기에도 유가가 50% 오를 것이냐? 지금 50% 안 올랐거든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스프레드 그만큼 확대되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1조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앞서 얘기했던 가격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그 장비 업종이 있는데 2차전지 장비는 조금 저는 별개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 2차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캐파 자체는 현재 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삼성SDI가 가장 큰 캐시카우들이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는 그래도 좀 더 이런 수출에 대한 물량도 저는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LG화학에 대한 하락은 물론 뼈 아플 수 있습니다.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동적으로 매도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고가 권역에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70만원대 밑으로 들어가 보신다면 다음에 또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화학과 2차전지 주들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소재 관련 주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셨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